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제일 가슴 벅차는 무대가 이 무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자리에 쓰는 강사님들을 이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제가 설수 있는 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 강단에 섰는데 그 일원이 된걸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면면을 뵈니까 제가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명강사님도 계시고 아, 정말 이미 소통을 다 하고 계시고 소통의 달인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많이 떨리고 또제 강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 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쟤 누굴까? 누군데 뭐 소통을 얘기할까? 누군데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업을 했어요. 앵벌이 말고요. 뭐껌 사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식으로 영업을 해서 당시에 대졸 초임에 한 6, 7만 원 정도 할때 겁니다. 그때 제가 두달제 친구 두 명을 풀어갖고 그 당시에 7만 원을 벌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안 주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셔오라 그래서 그게 제 실수예요. 부모님을 모셔와서 다 뺏겼습니다. 그다음부터 부모님 많이 모셔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집안이 또 많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영업을 했고요. 아, 쭉 계속 뭐 방판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장사도 많이 해서 영업에 좀 재미를 붙여서 첫 직장도 제가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했었고요. 근데 또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다행히 또 합격을 해서 아나운서 생활도 했습니다. 한 7년 정도 하고 나니까 IMF가 터지고 뭐 생활이 좀 쪼그라들더라고요. 아, 다시 영업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영업과 방송을 동시에 할수 있는 홈쇼핑에 입사를 합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 1등 했거든요. 최고 많이 팔아본 게 1년에 연매출, 개인 매출 1,360억. 2시간에 52억도 팔아봤고요. 또 평균 해보니까 1년에 제가 초당 분당 한 900만 원씩 팔았더라고요. 그게 알려지면서 기업체에서 자 김효석 씨는 참 말을 맛깔지게 잘하는데 그 화법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10년 전부터 설득 화술을 강의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설득 쪽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러고 왔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통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 방송 중에도 제가 얘기하면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설득을 잘했고,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금방 열수 있는가라는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득을 해보니까요. 설득을 잘하면 이런 좋은 점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기회가 생겨요. 소개가 되고, 야, 참, 그 친구 참 설득 잘하네. 저도 지금 오늘 강의가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하루만. 내일도 두 개, 모레도 두 개, 이렇게. 강의가 계속 들어와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예와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만 했다면 아마 대학 교수가 못 됐을 텐데요. 제가 홈쇼핑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더니 교수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요. 이런 존경받는 교수도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전 이것 때문에 설득을 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글쎄, 예, 돈이 따라옵니다. 설득을 잘하면 그렇죠? 돈이 따라옵니다. 제가 영업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 내가 일하는 것만큼 벌고 싶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설득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아, 참 슬펐던 게, 전부 동창들은, 제가 그래도 뭐 좀, 쟤는 저는 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교가.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회계학과가 좀 특수한 과예요. 그래서 저희 과가 그래도 제일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경리부를 뽑을 때는 아예 그냥 저희 회사, 저희 학교에서 그냥 데려가요. 저희 과의 성적순으로. 좀 경리직이라는 게좀 특수하잖아요. 회사의 중요한 임무고. 또 이게 전표 작성부터 그걸 다 배워야 되니까. 저희 그걸 배웠으니까. 다 대기업의 경리부로, 뭐, 재무팀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아니야, 난 영업할 거야. 그래서 영업사원이 됐거든요. 동창모임에 딱 갔습니다. 전부 이제 뭐 증권회사 아니고 그렇죠. 막, 뭐잘 나가죠. 연봉도 높고.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카다록을 뽑아갖고 간 겁니다. 가입시키려고. 우리 과에서 보험회사 간 놈은 저밖에 없거든요. 명함을 쫙 돌렸어요. 그랬더니 2차 가는데 한 거진 반을 버리고 가더라고요. 이놈들이요. 그 영업사원 명함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슬펐는데요. 전 그래도 자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잘안 만나주려 그래요. 친구들도 연락하면 바쁘대요. 그래서 그렇게 고안해낸 게, 아, 이 친구들 좀 귀를 열어야겠구나. 그래서 궁금의 기술. 뭔가 내 얘기가 궁금하고 듣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어떻게 하면 궁금하게 만들 것인가가 제일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라. 칭찬의 기술. 칭찬 많이 하시죠. 칭찬으로 접근하잖아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평소에 잘해라. 어떻게? 선물을 막 퍼주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게 굳이 꼭 그 이렇게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선물도 있잖아요.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선물입니다. 이런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부탁을 들어줍니다. 생전 연락을 하다가 꼭 지 뭐 일 있을 때 돌잔치 할 때 애 뭐 결혼할 때 그때만 연락하는 친구들 있죠? 얄밉잖아요. 평소에 많은 인간관계를 쌓아놔야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쉬운 소리 했을 때 그 설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닐 때 항상 그 가방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갖고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푸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오늘 설득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자, 우선 볼게요. 집안에서 부모님은 자식을 설득합니까? 강요합니까? 네, 강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설득합니까? 강요합니까? 강요합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는 해요. 시키는 대로. 강요를 받은 사람은 하긴 합니다. 볼 때만. 안 볼 때는 안 해요. 설득을 당한 사람은 스스로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설득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 부분이 왜 그럴까 했더니 아, 이거더라고요. 갑과 을. 갑은 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지시하고 강요합니다. 근데 을은 갑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설득합니다. 아, 설득을 잘하려면 내가 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요. 누구나 다 갑으로 살다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야, 인생이 난 을이야. 평생 을로 살다 가는구나. 누가 그러고 싶어요? 다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다 권력을 잡고 싶고 다 지시하고 싶지? 지시를 받고 싶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갑이야. 누가 을 해요? 다 리더래. 리더십 좋습니다. 전부 다 리더야. 그럼 팔로우는 어디 있어? 다 나를 따르래. 아무도 없어. 팔로워가 있어 리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로워를 잘하는 사람이 전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강요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뢰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다닐 때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영업사원이 제일 많고요. 한 20%는 임직원 강의를 해요. 임직원들 또는 임원들 강의랍니다. 저는 어떤 강의를 더 좋아할까요? 어떤 강의가 더 좋을까요? 예, 영업사원 강의를 좋아합니다. 왜요? 영업사원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딱 쓰면 느낌이 와요. 필이 확 와요. 다 웃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평소에 웃어야 되는 운명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집안에 애가 폐렴이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도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애가 지금 아파가지고 늦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조금 집안일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야 됩니다. 막 웃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아픈 걸 잊어먹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임직원분들은 조금 제가 임직원분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아까 해봤는데 그 눈치를 봐요. 오늘 딱 출근하는데 부장님 얼굴이 인상 쓰잖아요. 저것도 부부싸움 했네. 그 활 우리한테 다 풀어!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임직원들 강의를 가면요.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 끌려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 완전 예비군 훈련, 민방 훈련 오신 분들 같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깨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영업사원분들은 이 강의 하나하나가 정말 팁이고 내 수익과 직결되니까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강의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임직원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야, 여기 오신 분들 제가 환상을 뵈니까 다 갑이세요. 갑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되게 좋아해요. 얘기하면 아, 갑이다. 오우, 상갑이시네요. 환상을 보니까. 이모니시죠? 그렇대. 야, 갑 중에 갑. 저기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갑의 인생을 살고 계시죠?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은퇴라는 걸 하시잖아요. 은퇴를 하잖아요. 일반인보다 6배가 높아요. 그러면 뭐요? 되게 좋아해요. 뭔지 아세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요. 왜냐? 얼굴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신입사원 하다가 계장, 뭐, 대리, 뭐, 과장,
부장 막 임원 되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제를 하러 갈 일이 많습니까? 내가 할 일이 많습니까? 결제를 할 일이 많아요. 그럼 결제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요? 점점점 이렇습니다. 어 그래 김 부장 결제 받으러 왔구나. 그래 죄선이야? 확실해? 드라마 본 건 있어 가지고. 아하 이거 또 틀렸네. 김 부장 지금 정신 못 차리냐? 또 그러잖아 지금. 어? 다시 와. 이러잖아요. 이런 임원인지 모르겠어요. 아, 김 부장님 결제 받으러 오셨군요. 아, 기다렸어요. 최선이죠? 아, 그럼 잘했을 거야. 응? 틀렸네. 아우 김 부장님 요즘 힘드신 일이 많은가 봐. 기다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이런 임원이 있냐고. 그 자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의 중책이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양미가를 찌그리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몇 년을 하니까 몇십 년을 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무너지지. 이게 안 올라갑니다. 은퇴한다고 바로 올라가나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집에 없어요. 회사에만 있어. 돈은 많이 벌어오지. 아내가 좋아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남편이 집이 없는 게 좋대. 돈만 벌었다더래. 그러다 은퇴를 딱 해. 돈도 못 벌지 집에만 있어. 삼시세끼 다 차려달래. 이거 완전히 전덕구르게요. 을이 된 거잖아요. 을. 그냥 맨날 청계산 가고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야 나 장사할래. 그러고 씻기찌라도 차려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럽니다. 말세? 더 줄까? 이런다고. 손님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만 30년? 을로만 인생으로 살았어. 이 사람들은 어때? 눈치가 빠르거든요. 한번 딱 보면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애가 몇 살인지 액세서리 뭐인지 다 기억해요. 우리 인생이니까. 치킨처럼 어때? 이야 지난번에 머리핀 예뻤는데 오늘은 목걸이가 예쁘네. 빨간 목걸이. 다음에는 어? 다 기억해. 뭘 해도 걱정이 없어. 은퇴라는 게 없어요. 을은.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미소를 띌 수 있어. 웃다 보면 잊어먹어. 누가 행복합니까? 을이 행복합니다. 을이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을의 인생에 살고 싶어. 그래 내가 설득을 하려면 내가 낮춰야 돼.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 아부라고 생각해. 아부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쁘죠. 제가 아부를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아부를 해야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때로는 아부가 필요해요. 그걸 내가 나 절대는 아부를 안 해. 그런 분 없습니다. 때로는 아부를 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쁘냐? 아부 자체는 이렇습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안 나빠요. 뭐가 나쁩니까? 그 아부가 가짜고 거짓이고 새빨간 거짓말일 때 내가 알거든요.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돼? 내가 먹고 살라고? 어우 더러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칭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매일도. 자식한테도. 아 우리 애들 착하지? 이쁘지? 심부름. 그것도 목적을 갖고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공부시키려고 계속 칭찬을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렇게. 이러면서 칭찬하는 게 목적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심 어린 칭찬을 생각하고 나쁜 아부를 그냥 아첨이다. 아첨을 하지 말자. 아첨을 하지 말고 내가 진심 어린 칭찬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인사다. 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남에게 남을 설득하고 그 사람 마음을 빠른 시간에 열려고 그러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해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1등을 했는지 그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인사를 잘해서 제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첫 번째 의뢰 기술 스텝 1 인사를 할 때는 오버하자. 왜 오버를 해야 되는가? 내가 100을 얘기하면요. 상대방은 절대로 100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노이즈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노이즈인데요. 스캐너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률은 최대 70%를 넘지 않는다. 미국에서 이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문화권에 똑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 대상 실험을 했어요. 우리 같은 이제 뭐 사람들이겠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뭐 오락관 프로 있잖아요. 모 방송국의 가족 오락관 유명한 거 있었죠? 다섯 명을 세워놓고 문장을 읽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달, 전달, 전달 하면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7에 49, 47에 18, 27에 14. 다섯 단계 넘어가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이 좋아. 그래서 이 상품을 누굴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0이야. 열심히 설명하면 70밖에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130, 150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전부 뻥을 치는 거예요. 전부 뻥쟁이잖아요. 영업사원들이.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근데 여기서 뻥이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걸 1억 원 보장되는데 2억 원을 보장합니다. 이거 사기죠. 그 1억 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필요한 돈인지를 가슴 깊이 들어오게 해줘야 돼요. 제가 모 광고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보험 광고를 하나 찍는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비싸요, 모델료가. 진짜로. 1년에 4편 찍는 계약을 하는데 제 공주 영상대 연봉의 4배를 받습니다. 딱 4일만 찍으면 돼요. 근데 이번 10월 말에 제 계약인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큰 목돈인데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아직 찍지도 않은데 다음 달에 돈을 준대요. 이렇게 좋을 수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저를 쓰냐 했더니 제 목소리가 잘 들린대요. 무작위 오바거든요. 제가 들어보셨으니까 광고에서.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뭐 이래요 제가. 3천만 원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챙겨드립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막 팍팍 꽂힌대. 제가 만약에 뇌졸중 심근경색 보장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도요. 인사를 할 때도 좀 큰 소리로 밝게 하면 좋아요. 오바를 좀 하자 이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전부들 오바를 하고 있거든. 제가 그 신문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죠.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믿으세요? 안 믿어 이제는. 거기 써놔야 돼. 가로 열고 시속 10km로. 경보선수가 10km는 걷잖아. 거짓말은 아니야. 왜 빨리 걸으면 되니까. 걷는다는 기준이 없는 거야. 자, 서울에서 50분 거리. 믿으세요? 거기 이렇게 써야 돼. 톨게이트부터. 톨게이트부터 우리 집까지 1시간인데. 이런 식의 오바들을 해요. 우리는 알아서 걸러듣습니다.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지만 솔직히 홈쇼핑은 뭐라 그래요? 맨날 오늘이 마지막 그러잖아요. 맨날 하잖아. 잘 들어보면요. 이 조건, 이 가격, 이 사은품 앞에 뭐가 붙어요. 그 거짓말은 아니에요. 오바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 에어컨 광고에 그런 거 있어요. 지상파 에어컨 광고에. 에어컨을 틀었더니 바람이 샥 불더니 고드름이 막 얼려요, 방 안에. 믿으세요? 우리 집은 왜 안 얼어요? 이런 사람 있냐고. 그런 식의 펀한 표현은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도요. 조금 오바를 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아, 박지원님, 네, 잠시 저만 좀 도와주세요. 우리 둘이 동창인 거예요.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A라는 친구는 공부를 잘해갖고 일찍 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원 생활을 20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B라는 친구는 큰 집안이 어려워서 열심히 저처럼 장사를 해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친구예요. 자, 두 친구가 이제 인사를 합니다. A라는 친구. 정말 반가워요, 나는. 근데 이 표현을 잘 못해, 내가. 지원이구나.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너를 굉장히 좋아했잖아. 야, 반갑다. 정말 반갑구나. 우리 차 한잔 마실까? 어우, 재수없어요. 이번엔 영업만 30년. 지원이지. 야, 이게 얼마만이야. 지원아, 야, 너 기억해? 맨홀 찌찌름스 때 짜리 내겠잖아. 나 지원, 야, 반갑다. 야, 너 좀 그대로냐. 반갑다. 야, 우리 차 한잔 마실까? 야, 진짜 반갑다. 야. 누구랑 얘기하고 싶습니까? 둘 다요. 그렇죠. 둘 다죠. 얘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예. 법인카드를 긁으니까, 예. 근데요, 상대방은 어쩌면 내가 어떨까요? 자, 제가 A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반가운데 표현을 못해요. 불쌍하죠? 두 번째 친구는요, 얼마든지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평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바의 화신입니다. 저희 아내랑 저는 극장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극장을 가면 조금 얼굴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애들은 저랑 드라마나 꽁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빠가 너무 웃어주니까 신난 거예요. 아빠랑 드라마 보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 집사람도 집에서 드라마 볼 땐 저를 기다려요. 언제 들어와? 같이 보고 싶어요. 막 박장대소하고 막 오바하고 막 이야 그러고 막 끝난 다음에 그거 갖고 또 한참 얘기해요. 여보랑 야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표현을 하니까. 집에서도 여보 사랑해 이러고 많이 합니다. 지금 방송 볼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만약에 그러지도 않는데 이러면 제가 나쁜 놈이죠. 며칠 전에 저희 회사로 차를 또 갖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여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어디 단체에 가서 그 영업하는 분들 말씀을 드렸더니 심각하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오세요. 교수님, 교수님, 계약할 때도 오버해야 되나요? 인사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할 때, 아유, 나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유, 저희가 보장해드릴게요. 이건 노홍철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는 개그맨이니까 맨날 오버하지만 우리는 인사할 때, 인사할 때. 자, 인사는 3단계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인사, 표정과 함께 하는 인사, 그 다음에 뭐예요? 몸까지 하는 인사. 제가 입만 인사해볼게요. 입만. 표정을 안 짓고. 무표정하게.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기뻐 죽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안 행복한 것 같죠? 얼굴이 무표정이면 톤이 내려가요. 얼굴이 올라가면 톤이 올라갑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손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하면 어디 떠오르십니까? 놀이동산 떠오르시죠? 놀이동산. 그 놀이동산에서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밝고 명랑한 인사를 받아줄까? 이것만 흔들었더니 이게 거기서 개발해서 히트를 쳤어요. 우리는 손과 몸과 함께 인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헤어질 때도 어? 잘 가! 또 봐! 잘 가. 오바를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빨리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